안녕하세요. 기쁜병원 강윤식 원장입니다. 저희 기쁜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인공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설부탈장 수술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만 해도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하는 병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만성 수술 후 통증, 수술 부위 감염, 주변 장기의 천공과 같은 인공망 수술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인공망을 쓰지 않는 탈장 수술, 즉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공망을 기피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망을 쓰지 않는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30년 전 인공망 탈장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하던 탈장 수술들은 전부 다 무인공망 탈장 수술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당시의 무인공망 탈장 수술, 즉 요즘도 자가조직 탈장 수술 혹은 후복벽 교정술이라고 이름으로 간혹 시행되고 있는 이 탈장 수술은 재발이 너무 많습니다. 무려 재발이 10 내지 30%에 달했으니까요. 따라서 무인공망 탈장 수술도 사실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제대로 된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장 구멍을 직접 막아주는 수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탈장 구멍이란 장기가 탈장되면서 강제로 벌어진 근육에 생긴 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 원래대로 되돌려 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까지의 탈장 수술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과거의 무인공망 탈장 수술, 즉 자가조직 탈장 수술은 서로 떨어져 있는 관련 없는 근육을 강제로 당겨서 탈장 구멍 앞을 가려주기만 할 뿐이지 직접 구멍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인공망 탈장 수술도 구멍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육을 당겨 꿰매는 대신 다른 인공망 천으로 앞을 가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탈장 구멍을 확실하게 막아주지 않고 근육 가림막이나 인공망 가림막을 만들어주는 수술은 재발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가조직 탈장 수술은 10 내지 30%, 요즘의 인공망 탈장 수술도 5 내지 10%가량 재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작용 몸살을 앓고 있는 인공망을 어느 경우에라도 절대 사용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공망 탈장 수술을 한다고 선전하는 일부 병원에서는 막상 수술에 임해서는 환자 상태를 이유로 해서 이래서 인공망을 써야 되고 저래서 인공망을 꼭 써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망을 안 쓰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득을 합니다.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기대하고 갔다가 이런 상황에 갑자기 처하면 많은 분들은 황당해 하다가도 이내 포기를 하고 인공망 탈장 수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자를 가려가며 하는 무인공망 탈장 수술이라면 제대로 된 수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인공망을 쓰면 재발하지 않고 인공망을 안 쓰면 재발한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재발하고 안 하고는 인공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원칙에 맞는 수술법, 즉 탈장 구멍을 확실히 찾아서 제대로 막아주느냐, 안느냐 하는 이런 수술법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서해부 탈장에는 간접 탈장과 직접 탈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어떤 타입의 서해부 탈장인지를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서해부 탈장 수술법은 100% 다 이렇게 간접인지 직접인지 종류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해부 전체를 수술합니다. 무인공망 자가조직 탈장 수술이나 인공망 탈장 수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술하면 정확한 맞춤 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닐 장갑처럼 한 가지 형태의 장갑을 만들어서 왼손에도 끼고 오른손에도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닐 장갑일 때는 그런대로 쓸만하겠지만 고무 장갑이나 가죽 장갑일 때는 꽤 불편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서혜부 탈장 수술도 이렇게 간접 탈장과 직접 탈장을 가리지 않고 한 가지 방법으로 수술하면 우리 몸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맞는 맞춤 수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술 결과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으로 수술하는 기존의 탈장 수술법은 자연히 수술 범위가 커집니다. 즉, 간접 탈장의 경우에도 간접 탈장이 생긴 부위뿐 아니라 그 옆에 생기지도 않은 직접 탈장 부위까지 다 수술해버리고 직접 탈장일 때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부위를 다 수술해버립니다. 결국 불필요한 부위까지 수술을 하게 되니까 맞춤 수술보다 수술 범위가 두 배로 커집니다. 수술 범위가 두 배로 커지면 수술 중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두 배가 되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도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종류를 마다하는 탈장 수술을 받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용이 좀 복잡했죠. 그래서 좋은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탈장 구멍을 직접 막아주는 수술인지 아니면 그 앞이나 뒤에 가림막만 설치하는 수술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무인공망으로 수술을 하는지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혜부 탈장의 두 종류, 즉 간접 탈장과 직접 탈장을 미리 확인해서 그에 맞는 맞춤 수술을 하는지 아니면 탈장 종류에 상관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수술을 해버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잘 아셨죠? 이렇게 무인공망 탈장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좋은 무인공망 탈장 수술법을 잘 선택해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